야. 진짜 좋지? 그러니까. 어, 여기 좋다. 아이고 앉을까요? 이거. 아유 저 연인들. 아 부럽다. 우리가 옛날에 저랬는데. 저랬던 적 있었지. 정말요? 누구랑? 어? 누구랑? 당신이랑. 나는 같이 이렇게 걸은 적이 없는데. 이 자리에 딴 소리 하고 앉아있어. 어 근데 약간 비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것 같아. 꽃차 때 비 오면 안 돼. 이런 정도의 비를 두려워하면 안 돼. 이 이런 보슬비 아이 이거. 그냥 비웃으면 돼. 어라! 야. 아이고. 야 이게 야 이게 넘어지고 난리 났다 이거. 날씨가 너무 맑고 햇빛 쨍쨍 지면 안 오지. 안 오지 않아. 어, 약간 비가. 근데 상주는 뭐 없어가지고. 내가 또 누구야. 그래서 준비를 했지. 뭐? 지명 대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 나도 사실 뭐 잘 모르는데 제작진한테 내 부탁을 했어. 내가 얘는 다재 다능해. 연기자야 연기자. 배우야 배우. 잘생겼겠다. 선배님 선배님. 보면 알지. 정말요? 배우들 딱 보면 어, 네 저분 그 작품으로 기억하잖아. 그 정도로. 아 설레 설레. 연예인 보는 기분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저기 오는 것 같다. 오는 것 같은데. 응. 와 와. 어디 어디 어디. 내가. 아이고 민자.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설레고 있어요. 아유, 연예인들 기대해도 좋으실 거예요. 야, 네. 우리가 고맙지. 아유. 오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상준이가 결혼식장에 가서 네. 없어요. 본인 결혼은 아니죠? 본인은 아니고. 네네. 마흔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 못했어요. 결혼하셨어요? 예, 저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아이들은? 네, 큰 애들 둘이 있고요. 예. 두 번째 결혼해서 막내가 하나 더 있고요. 아. 세 명입니다. 다둥이 아들만 아빠네. 세. 아들만 세. 아우. 다둥이 아빠. 그럼 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29, 25, 10. 그래도 이제 자식이 다 커서 당연하시겠어요. 야, 큰 애가 이제 최근 결혼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곧 할아버지 소리 듣겠네, 이제 50대. 다행히 그걸 아니라고 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니, 근데 할아버지 소리 들어도 어울려, 헤어스타일이. 네. 어? 네. 그 질문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쩜 네, 다 제 백발이야. 제 머리. 제 머리예요? 예. 최양라 씨도 사실은 난 백발인데 염색. 염색한 거예요? 네, 염색이야. 아, 참 제가 궁금한 게 요리 잘하세요? 맞아요. 요리를 젬병입니다. 아, 아, 그러면 요리 말고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노래는 잘해? 네, 네. 아, 어, 노래. 오. 잠실 옆에 신천에서 그거 노래 알바도 한 2년 했었어요. 노래 알바로? 그럼 걱정 없다. 그럼 손님도 오늘 감동이겠다. 잠깐 들어보자. 만약에 신천하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요술 공주 세리가 이거 안 들어요. 요술 공주 세리가 이거 안 들어요. 장난치지 말고. 난 여기서 사장이에요.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어떻게 투면해. 그럼 한번 요술 공주. 요술 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별 에서 지구로 찾아왔어요. 페리페리 페리. 남의 거 이렇게 탐내지 말고. 아니 오늘 비 오니까 신천 거기에서 비날리는 거리에서 우와 그대 모습 멋있어 생각해 그대 모습 생각해 비 오는 날하고 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장난 아니다. 반응이 뜨거울 것 같은데 충분히 도움이 줄 수가 있어요. 아 됐어. 합격이고 빨리 가서 준비하자. 어 그러니까 아 면접 통과입니까? 아, 통과 네. 감사합니다.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다 오픈을 했고 오늘 정식 오픈이야. 어 준비 많이 했네. 이건 뭐야 이게? 네 이제 저기 저 꽃게탕하고
천원 더 매콤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천원이야. 코너스케 무쳤고요. 팽 셰프. 네. 잠깐 이리 와봐. 이거 감자 고구마. 감자 그거 건져내고 와. 네. 뭐예요 그게? 이거를 착용을 해. 팽 셰프는 여기 있잖아. 네.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요리를 하면 자꾸 말하면 불길해 보인다고. 알았지? 네. 여기 절대 X. 한마디 하지 마. 합죽해야 됩시다. 합. 합. 끝. 이거는 뭐예요? 나만의 비법? 그냥 일반 가루가 아니라? 떡기도 하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먹어보면 알지. 간만. 응. 진짜 맛있어. 뜨거워요. 아, 이거 누가 한 거야? 와, 모르겠어요, 역시. 셰프님. 맛있다. 돕는구나. 귀가 그쳤어. 자, 각자 위치에서 잘들 하고 있어. 자, 각자 위치에서 잘들 하고 있어. 쟤 박구상 진짜 잼병이구나. 야, 사장님 오시면 서빙해 주시면 돼요. 박구상아. 네. 야, 박구상아. 네, 뭘 할까요? 네, 뭘 할까요? 양엽장 이거. 아, 이거 만들까요? 야, 이쪽에서 이쪽에 예, 앉아서. 예. 이거 하나 해. 네. 자, 자. 기름.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예예. 이렇게 흘리지 말고. 그렇지, 넣어와라. 조금씩. 그 위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더. 그렇게 하면 돼. 예. 잘하고 있어? 네.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뭘 하시던 것 같은데 이거 썰까요? 이렇게? 썰어 네, 썰어 네, 여기 네, 앉아서. 네. 그 이거를 띄어내야지 일단.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띄어내. 예, 띄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자르면 되는 거죠. 네. 요리는 못해도 칼질이야 뭐. 야 유지. 네. 상준이 전화해봐 상준이. 아.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야!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보세요. 그 다 저 깎고 갈았어? 근데 제가 봤을 때 깎는 건 다 깎았는데 다 갈지는 못할 것 같아. 가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 갈아와! 그리고 빨리 와! 5분 안에 와! 스페셜한 손님도 와 계세요. 스페셜 손님이 여성분이셔, 남성분이셔? 여자야! 아, 그럼 빨리 갈게요! 오빠! 오빠! 빨리 와요! 빨리 가. 사장님 여기가 또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저 강원도 말 되게 잘 쓰는데. 용평. 그래? 지금부터 그럼 강원도 말로 쓸까요? 오케이. 강원도 말이 있잖아요. 아무나 배울 수가 없어요. 네. 오. 야 연기자다. 진짜 차트 그럴 듯해. 강원도 말 잘해요. 강원도 말 잘해요. 원래 고향은 어딘데? 서울이에요. 아 서울이래요. 서울. 야 진짜 서울 깍쟁이네. 아 서울. 깍쟁이요? 노래도 뭐 잘한다고 그랬지. 그게 어렸을 때 이제. 뭐 알바를 이것저것 막 다 하다가 이제 고수익 알바를 찾아갖고 가잖아요. 이제 배우가 뭐 어디 가가지고 어렵지. 예, 알바를. 영국이 어렵지 실질적으로. 어떤 어렵죠. 어렵지. 예. 바쁘게 돼. 요즘 진짜 바쁜가 보더라고. 예. 응? 예, 지금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상준 오빠다. 와 왔다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손님이세요? 팬입니다. 아니 손님이세요? 아니 오늘 일하러 왔어요. 이렇게 부자 있고. 야 여자 게스트. 오는 게 설레라고. 죄송해요 실망시켜드려서. 아니 그래서 아니 너무 팬입니다. 아 기대하고 왔는데 목소리라도 여자 목소리 좀 내주시. 아마. 이걸로 가시면 돼요 이거. 네. 예, 근데 사장님은 아무것도 일 안 하세요? 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오늘도 안 하시네요? 예, 지금 모습이 지금 사장님보다 더 사장님 같은데. 사장님 같아가지고. 벌써 이거 저 김장 다 하고 다 한 거야.
어, 감자 맞아 가시는 거예요? 같이 네. 가, 야 같이 가러. 아 그렇게. 야 잘한다. 야 박구산. 네. 야 내일 촬영 있다며 그러니까 적당히 해. 아 이 정도는 뭐. 이거 조금만 드셔보세요. 방금 했는데 맛 한 번만 뭔데? 가지. 오징어 볶음. 자 어디 소주 갖고 와요?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오늘 요리가 정말 맛있게 다 잘 됐어요. 이거 사 먹을래요. 와, 야, 너무 맛있다. 괜찮아. 합격. 어디 가서 야, 넘어지고 난리 났다 이거. 어라. 야. 아이고. 아이고 다 망가졌어. 아이고 큰일 났어. 빨리. 야 이게. 아이고 이거 이거를 다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아 괜찮아 이게 아. 오늘이 정식 오픈 날인데 비가 오는 거는 이거 대박 조짐 아니에요? 경험적으로는 포차는 비 올 때가 맛있습니다. 그렇긴 아, 해요. 아, 맞아요. 그 펜디 셰프, 자, 유지해. 곧 손님한테 준비하고. 네. 어. 불을 켜, 이제. 자, 불을 누르고. 어, 불 들었어. 현장 포차. 우와!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날이야. 어. 와. 야, 근데 날씨가 좀 우중충해서 그런지 손님이 없으니까 야, 박구사님 네. 그거 하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근데 와. 지금 좀 이른감이 있는데 해도 안 떨어지고 응? 오 몇 년도부터 쓰던 기타예요? 2006년부터겠네요 와, 그러면은 2006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 명품 기타인가 봐 와, 좋다 어. 야,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우산을. 예. 이렇게 이거를 지금 들고 있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기타 배웠죠. 늦었으니까 이렇게 잘 투덜대지 말고 이렇게. 이거 무슨 보디가드도 아니고 지금 뭐 경호원도 아니고. 야, 투덜대지 마. 비 오니까 비 노래부터 하죠.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예. 아, 안녕하세요. 예, 깐죽 포차의 일일 아르바이트 배우 박호산입니다. 야, 이게 예. 되게 떨린다. 자, 박호산 와! 아, 예. 평창에 예. 눈 내린 거 아니에요. 그냥 흰머리예요. 예, 포차 많이 애용해 주세요. 잘했어. 비날리는 거리에서 야! 그대 모습 와. 생각해 야, 뭐야? 야 잊을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온종일 빛 맞추며 그대 모습 생각해 떠나야 했나요 나의 마음 이렇게 빗속에 남겨두고 그리는 오 잘한다 가다까지 돌아요 흐르는 뜨거운 눈물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잊을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와. 여러분들 그 노래가 마음에 드셨으면 비 맞고 계시지 말고 이 노래와 빗소리에 소주 한 잔 어떠십니까? 네. 술 한 잔 예, 이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야, 근데 너무 피가 포구다, 포구. 그러니까요. 야, 이거 한국하고 좀 이따 할까요? 아니. 계속해요?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 네. 피 맞으면서 포차에서 한 잔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 온다고 가시지 마시고. 예. 아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어서 오세요. 손님 온다. 손님 왜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다. 웰컴 웰컴.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깐죽 포차. 예. 컴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우선 메뉴판이고요. 네. 와 양락카세. 오마카세 알아? 몰라. 사장님 셰프 마음대로 주세요. 아. 메뉴는 사장님 마음대로. 아하 술은 어떤 걸로? 그대가 기다리는 동화 속 나를 장왕자님은 될 수 없었어요. 오, 예. 기대 웃으려 애를 쓰지만 오, 하지만 왜 그렇게 슬퍼 보이나요. 와 감사합니다. 깐죽 포차로 오세요. 이... 깐죽 포차로 오세요. 깐죽 포차로 오세요. 와. 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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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죽. 문제를 진짜 잘 만드네요. 어? 벌써 취했나? 어. 사랑의 주스. I'm drunk in love. 이거 먼저 갖다 줘. 우선 웰컴 푸드예요. 송이향 표고버섯이고요. 여기에 찍어 드시면 되시거든요. 네. 와 기름도 너무 맛있다. 그치? 어디서 오셨어? 여기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에서? 독일. 이거 제가 지금 다 만든 건데 직접. 와. 드셔보세요. 이거는 커리를 넣은 카레 떡볶이. 문어 수프인데 무친 거야. 와, 한번 드셔보세요. 와,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을까? 맛있으세요? 네. 엄청 맛있어요. 다행이다. 매운 거 좋아하세요? 어제 갔는데 외국인 손님이 좀 많이 오네. 뭐라도 부럽죠. 아유, 어떤 사이세요? 연인? 아니요. 저희는 부부예요. 부부? 네.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아, 그랬어요? 어, 어디서 만나셨어? 클럽에서.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다가? 아, 나이트 클럽 죽순이었어요? 어 옛날에 옛날 어 옛날에 옛날 하나 엄마 나이 와이프 클럽에서. 나이트로 죽순이 쌤쌤 예. 아 나이트로 좋아하셨어요? 좋아했지. 독일 남자보다 한국 남자가 장점이 뭐예요? 남자는 남자죠. 네, 남자는 똑같은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 남자니까 이 남자니까. 아 감사합니다. 프로포즈도 당연히 하게 남편이 먼저 했나요? 프로포즈는 없었습니다. 없었어? 네. 독일도 프로포즈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있죠, 있죠. 결혼할 때는? 네. 근데 섭섭하고 그러지 않아요, 독일도? 섭섭하진 않는데 그냥... 그게 섭섭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는 이런 프로포즈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결혼하면... 당연하지, 당연히. 있어요. 어, 어떤 프로포즈? 어떤 프로포즈를? 일단은 무릎을 꿇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늦은감이 있지만 진짜 여기서 프로포즈? 프로포즈가 포차에서 하는 프로포즈도 낭만이 있어요. 맞아. 야야야. 네. 자, 큐. 감사합니다. 이제 프로포즈지만 그동안 나도 너무 다시 할게요. 아 갑자기. 하고 싶으면 하지 마. 아 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어요.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잘해라잉. 네. 아 귀여워. 큐. 사만다 늦은 프로포즈지만 사실은 오늘 제대로 해주려고 나 오늘 기다렸어. 포차에서 프로포즈지만 항상 사만다 너무 사랑하고. 와 소름 돋았어. 와 무릎 꿇고 와. 꿇어줄래? 아니.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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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대가 내 사랑. 이게 처음이니까. 와. 자 그리고 부럽다. 야 행복하게 잘 사세요. 아. 네 행복하세요. 응. 그 앉아서 드셔 이제. 네. 와 노래가 한몫했어요. 아예 아니 왜 그래. 그러니까 기타 언제부터 치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요. 와 너무 멋있어요. 그냥 취미로. 와 진짜 잘하신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안 시키고 해야지. 어? 2년 2년 늦게 해도 고마워. 솔직히 말하면 프로포즈라고 좀 모르겠는데. 네? 시킨 프로포즈였잖아요. 진짜 프로포즈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아니 늦었어. 이거 잠깐만. 상담 미안하지. 혼자요? 짠. 맛있다. 오. 야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혼자도 괜찮네.